맞추면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정형화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1:1 맞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리 말을 표현한다면 여행 컨시어지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FIT 여행 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여행 일정을 제안받고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출발 전부터 또 여행이 마무리되기까지 아주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여행 상품의 어떤 그 종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여행 상품을 그 구성하는 만드는 직업, 여행 코디네이터의 일상이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행 코디네이터 김세연 씨가 일하는 곳. 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별한 여행 상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다.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이 한창인 김세연 씨.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이라고 하는 그 한번 쉼표를 찍어주고 싶은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광지를 쫓아다니는 일정이 아니라 현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보다 참신한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수시로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여행 코디네이터의 잘못된 기획, 작은 실수는 고객의 여행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반복해서 점검하는 것이 이 일의 특징. 매일매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제우스 매니저 김세현입니다. 네, 첫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료칸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행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고객 응대이다. 고객이 원하는 여행을 정확히 파악해 가장 합리적이고 멋진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타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즐거운 경험을 저의 손을 거쳐서 선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퇴근하는 시간. 김세연 씨는 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밖을 나섰다. 이곳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다. 아,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시죠. 여행 코디네이터는 상품 기획과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바쁜 고객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 1:1 맞춤 상담을 해줘야 하기도 한다. 상담을 받는 고객과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김세현 씨. 두 사람의 만족도는 어떨까? 여행이 사실 편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즐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잘 딱 잡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저희가 제안드린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어떤 세부적인 조정들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만 수정이 된다면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여행, 멋진 여행을 만드는 숨은 노력들. 나의 노력이 곧 고객의 행복이 되는 여행 코디네이터. 나와 타인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이다. 네, 역시 제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건 역시 민망하네요. 네,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 여행 코디네이터의 일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행 코디네이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여행 상품 기획이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여행 상품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타겟층 설정과 시장 분석입니다. 타겟층 설정이 왜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타겟층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다음 프로세스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겟층 설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어떤 경제 동향 이런 것들 혹은 그 경쟁사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롭게 마련될 신상품에 그 환경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테마 혹은 컨셉 설정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행 상품의 성격을 규정짓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런 아이디어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사회, 경제, 문화 혹은 예술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과 영업 전략 구성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 구상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시장성이 없는 상품, 즉 죽은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네, 다음은 일정 구성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무형의 상품이라고 하는 여행 상품이 일정에 이제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정을 구성하게 되는 요소들 중에 가장 골격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항공과 그리고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해지게 되고 나머지 어떤 그 가이드라든지 교통편 또 관광지 이런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여행 일정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그 원가를 분석해서 적정한 상품가를 책정한다든지 또 이제 일정상의 혹은